1863의 수시전형. 지원할 수 있는 기회 6번. 복잡한 수시전형을 간편하고 정확하게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2014 합격으로 가는 수시 전략. 첫 번째, 수시 리서치에서 제공하는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수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지원해야 한다. 수시 지원 전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 분류별로 정리가 되어 있어 쉽고 빠르게 수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수시 중심 전형 파헤치기를 통해 학생부, 논술, 전공 접수, 입학 사정 관제 등에 대한 지원 전략을 점검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수시 전형은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해 간단한 설문을 입력하면 학생부, 논술, 전공 접수, 실기, 입학 사정관 등 수시 각 전형별 지원 적합도를 알려주는 서비스형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AP 선택형 수능의 최대 쟁점, 영어. 수시 최저학력 기준의 복병으로 다가오다. 아직까지 영어 비용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와닿지 않는다면 영어 A형 시작 이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내 수능 점수를 예측해보자. 나에게 맞는 전형 유형을 찾았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대학별로 입시 요강을 확인하고 내 현재 점수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지 선출을 통해 확인하자. 이렇게 수시 전형과 지원 자격을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합불 사례 및 합격 후기를 통해 최종 전략을 수립해보자. 지난 3개년 실제 수시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해 각 모집 단위별로 합격자, 불합격자의 내신 성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메가스터디 목표 달성 장학생의 수시 합격 수기가 제공되어 선배의 생생한 실전 노하우가 여러분을 합격으로 안내할 것이다. 복잡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수시. 메가스터디가 제시하는 최적의 수시 지원 전략. 2014 수시 합격 전략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자.